네라라라라라리오로로로로라디오.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닥치는 대로 족대질 해가지고 잡히는 고기를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민물에서 족대질을 닥치는 대로 해서 얻어걸리는 물고기들을 한번 잡아서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상어종은 어떤 거를 정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잡힌 걸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돼.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자, 여러분, 솔직히 제가 원하는 게 뭐 메기, 가물치 요런 큰 것들인데, 사실 거기 가서 송사리만 개만대 잡아서 송사리 200마리 먹을 수도 있어요. 리바. 자, 여러분, 오늘 닥치는 대로 족대질 해가지고 아무거나 한번 먹어볼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 경기도 연천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 온도는 영하 한 2, 3도 되거든요. 근데 연천 하면 또 누구예요 여러분? 장렬이 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체리 한번이면 하는데, 형님 이게 뭐예요? 잠수할 때 있는 슈트인데 슈트가 얼어. 진짜 어렵네? 오! 이거 입을 수 있어요 형님?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뭐가 많이 나와요 형님? 메기 엄청나게 나오고요. 메기 크기 어느 정도예요? 제가 저번에 네? 잡은 거나 30에서 한 40? 그런 거 지금 안 합니다. 어? 메기. 여기 보여드릴게요.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커? 오! 어, 이야! 여러분, 사이즈가 메기 이거, 와, 외래 좀 같다, 이거. 이게 몇이에요? 5자인데, 이것도 작은 거예요.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오, 제가 크네. 여기가 이제 채니 형이 양식장이라고 해가지고, 배고프실 때마다 이제 술 한 잔 없을 때, 맞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잡으러 갈 건데,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형님. 렛츠고! 자, 여러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 대박이다, 진짜. 다른 나라 같다, 와. 자, 형님은 바로 이제 잠수를 하신 게 아니라, 위에서 족대지를 하시다가, 좀 깊은 데 있으면 잠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나고 합니다. 오, 물 진짜 맑다. 여러분, 물 색이 미쳤는데? 이 메기랑 가물치 같은 애들이 지능 밑에 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대요. 손이 떨어지면은. 근데 지금 굉장히 추워가지고, 밑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볼록하게 좀 튀어나와 있다고 합니다. 가물치 같은 경우는, 왜요? 커서. 저 예민해요 형님. 아, 미안해. 나 따라오면 안 돼. 나 따라. 형수님 얼마 전에 한번 빠지셨다고. 또 빠지고 싶어서. 왜요? 어? 아, 깜짝이야. 메기다, 메기다. 어디? 깊어요? 깊어. 오, 형님 잡아주세요. 메기가 벌써 나온다고? 대박이에요, 여러분. 역시 연천. 놓치셨어요, 형님? 아니, 잠깐만. 나왔다. 와, 오. 애기. 한 20 되겠다, 그죠? 아니죠? 방생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그마다. 이거는 1인분도 안 나와가지고. 오, 오, 어유, 가라. 여긴 아예 관통하네요 형님. 아, 그래? 자, 그래도 지금 들어가자마자 또 봤어요. 자, 여러분, 시작이 좋습니다. 가물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경험으로는 저 가해 쪽에 조금 많이 쉬고 있거든요. 오우씨 깊어 보인다. 가오나시 같아요 형님. 자, 진짜 아무거나 큰 거 하나 나와라. 자, 그럼 보시면 저쪽에 막 송사리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가물치나 메기, 쏘가리 이런 애들이 이런 송사리들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처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송사리 이런 작은 물고기가 많은 곳에 있습니다. 어, 이거 뭐지? 어, 이게 메기 종류인데. 아, 저거 뭐였지? 아, 여러분, 저거 기억이 안 나요. 분명 알고 있는 건데 너무 예쁘다. 잡아서 페페 먹이고 싶다. 이거 뭐야? 아, 나 원뿔군 선 줄 알았네, 리발. 원뿔군 선 다시는 안 처먹을 거예요. 이런 진흙 여기 잘 봐야 돼요. 네, 송사리밖에 없어요, 리발. 여러분, 모무 나왔습니다, 모무. 모무가 뭐냐면, 저기 아래에 있는 물고기 보이시죠? 저게 모래무지라고, 사실 굉장히 맛있는데, 잡어로 취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잡아볼게요. 네, 빠져나갔어요. 뭐 잡으셨어요, 형님? 이따 보러 갈게요. 형님이 뭐 신기한 거 잡았다고 하시는데, 저길로 구경을 못 가요. 저 뭐지? 저는 지금 물고기 수풀에 한 마리 있거든요? 저기 대가리 보이시죠? 저기 대가리. 근데 좀 작은 종류긴 한데, 아, 가물치 새끼인갑다. 안 잡을게요, 여러분. 새끼 잡아서 뭐해요? 먹지도 못하고. 뭐야? 나와. 누구 있어, 여기? 누구 있죠, 안에? 별로 도망간다. 너구리인가? 여긴 여러분 너구리도 있거든요? 심지어 쪽제비도 있고 칡도 있어요. 아니 삭 이거 잡았어? 아니요, 수풀에 이상한 거 있어가지고. 이상한 거? 동물인 거 같은데 도망갔어요. 새 아니야 새? 아, 새인가 보다. 내가 잡아왔거든. 왜? 이게 뭐야? 이 새끼 아니에요? 아, 얘가 다 큰 거야. 헐. 오리 종류인가? 논병아리 종류. 아, 어, 귀여워. 안 날라가 잘. 오, 진짜 안 날라가네? 길들이셨네요. 내 거야. 어, 야 뭐야. 야 길들이기 완성. 가. 귀여워. 어, 이거 뭐예요, 형님? 동사리 아니에요? 오, 동사리. 오, 한번 잡아주시면 안 돼요, 형님? 손으로요? 여기로 걸어가는데? 얘도 걸어다녀? 아니요. 자, 여러분, 저쪽으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뭐 있어요, 형님? 붕어 있대요. 붕어요? 아씨, 먹고 살기 좋나. 아니, 왜 손으로 잡으세요? 이거 들쳐 드시고. 오, 크다. 큰 거 아니에요? 붕어 이 정도면? 작은 거예요. 취급 안 해. 아, 어, 방생. 뭐예요? 아까 형님 방생하신 거구나. 연습할 뻔 했네. 형님, 바닥에 겨대 있는 조그마한 메기같이 생긴 거 뭔지 아세요? 동작에. 아, 형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또 빠지면 1분만 찍고 구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빠가사리 새끼요. 어, 형님, 잠수하셨습니다. 형님, 올해 나이가 부록이죠, 형수님? 어, 너무 멋있어. 잠수하면은 메기나 땅속에 있는 것들이 형체가 좀 더 잘 보인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저 민물에 미수원에 잠수하는 게 쉽지 않으신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형님, 가물치! 아, 가물치인데 크기가 크지 않아요. 아, 너무 작다.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여기에 지금 관통할 것 같거든요. 진짜 이건 새끼 가물치예요, 새끼 가물치. 너무 키우고 싶다. 자, 이렇게 대가리 앞에 대고. 야, 리벌리케. 자, 여기서 엉덩이 살짝 톡 치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 그렇지!
관통 관통 매직 조심이다. 자, 여러분 그래도 감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큰 놈 나올 거예요. 큰 놈. 자 여러분 여기 송사리들 치어들 보이시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오, 야 저기 포인트인데 너무 깊습니다. 들어가면 저 리저요. 은혜 대성 통곡. 아 좋아서 웃을라나. 랭명 보험 때문에. 가물치야? 가물치 어디니? 저 누워 있는 저 매기 아니야? 장작이 리발. 저 연기 나온 거 보이시죠? 전설의 고향을 옛날에 여기서 찍었다고 합니다. 구라예요. 네, 지금 느낌이 옵니다. 족대지 경험 3개월 차인데 이런 수로 있죠. 이런 수로 있는 곳에 항상 근처에 어떤 생명체들이 좀 살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보세요. 영한대 들어가고 지금 벌써 개아제비 한 마리 나왔죠. 자 여러분 저게 개아제비라고 하는 건데 올챙이나 조그마한 물고기들을 사냥해서 먹는 물에 사는 사막이라고 좀 유명한 거예요. 저 개아제비가 있다는 거는 다른 레끼들도 있다는 거죠. 저 모무레끼 모래무지레끼 이 가물치가 이런 진흙 속에 산다 그랬잖아요. 자 이 진흙 속에서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은 대가리만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도 태어 있죠. 제가 키우는 페페처럼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공기를 밖에 공기를 마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 물 속에서만 오래 있을 수가 없는 레끼들이에요. 한 마리만 나와? 나오면 넌 뒤지는 거야. 여기 렁소년 모무 레아레비 리바레끼리. 자 개아제비 한번 잡아볼게요. 심심하니까 보시면은 되게 사마귀처럼 생겼죠. 저 앞발로 사마귀처럼 똑같이 사냥을 해서 먹어요. 러져버려. 뭐야 뭐랑 지금 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잡고 계신 거죠? 어? 자 드디어 형님이 오랜 잠수 끝에 오 사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 야 실하다 얘. 얘 관통 안 하겠죠? 설마 테스트예요 테스트. 관통 못하죠? 사이즈 몇이에요 이거? 한 4자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킵 하실까요? 킵. 자 그래도 매기 한 마리 했습니다 지금. 엄청 큰 잉어 있어. 잉어요? 겁나 커. 6자 이렇게 넘어요? 잡아줄게. 역시 잡아올게. 아 든든해. 저맨씨 뭐야? 오 뭐야? 포용 오고 계시거든요. 포용. 진짜 크다. 우와 우와 몇 자예요 이거? 8자 될 것 같은데? 형님 역대급이죠? 우와. 여러분 크게 보세요. 괴물이에요 괴물. 형님 이 정도 기록이에요? 거의 기록이야 거의. 우와 오 주둥이 봐봐 필러 맞았네. 살려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형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아, 먹을 거 한번 가져가고. 저는 잉어 먹어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얘는 살려줄게요. 아 역시 형님 꺼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썸네일 하나 찍으셔야죠. 찍어야지. 어 놓치지 마세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오! 우와 나나나나나나 형님 행위예술인데요? 우와 진짜 여러분 사이즈 미쳤죠? 어우 잘가라. 물속에서 보면 더 크셨겠다. 물속에서 12마리. 에헤헤. 아까 잉어만한 매기 잡아주세요 형님. 아 오케이. 와 이거 진짜 크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실 발이 얼어가고 있어가지고 형님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컨텐츠가 이제 닥친 대로 족대질이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닥친 대로 체니 아빠님 모기질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잡아볼게요. 이 수염에 이슬 맺힌 거 록같네. 물총 싸움 뛸 사람 제보 봤습니다. 한 마리 추가요. 뭐 잡으셨어요? 매기. 어 큰가요? 아까 거랑 비슷해. 자 매기 한 마리 추가. 아 그럼 저기서 형님이 매기를 잡으시니까 저는 가물치를 노려볼게요. 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자, 여러분 저거 생선 꼬리입니다. 생선 꼬리 보이시죠? 한 나뭇잎이 내리팔. 죄송해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물총 받아라. 자, 여러분 지금 뭐 가물치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오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갑자기 깊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바닥을 보고 다니셔야 됩니다. 오 지금 이긴데? 오씨 더 깊어져. 아 진짜 죽는 거야. 이러다가 은혜 진짜 울어. 아 맞다 이렇게 안 울 거지? 어 맥이 잡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어 깜짝이야. 왜요? 맥이 있다는 줄 알았다. 아 진짜 딱 비슷하다. 오 얘 돌고래같이 생겼다. 보이시죠 여러분. 예예예. 아 꺼를 리발레키 송호공이네. 송마이 도하지마. 와 근데 진짜 발이 깨질 것 같아요. 아 약간 군대 기억도 살짝 나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군대 있을 때 이제 발이 깨질 것 같은 경험을 겨울에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언 상태로 이제 밥 먹으려면 국이 나오잖아요. 그 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저 국을 빨리 마셔가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 국물에 발을 담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총 싸움 뜰 사람. 자 여러분 타이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요런 타이어를 여기서는 무조건 건져봐야 돼요. 왜냐면 이 타이어 사이에 은신처를 삼고 메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없습니다 리발. 타이어 옆으로 치워둘게요. 갇혀서 못 나오면 너무 불쌍하니까. 가물치야 빨리 나와. 인내심 한 개 도달하세요 리발레기야. 어 뭐예요? 잉어요? 어 큰데? 수염 있어요? 잉어인가? 수염 있는 거야? 아 있다 있다. 아, 잉어예요 잉어. 붕어인줄 알았네. 여러분 이 붕어 잉어가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조그마한 귀여운 수염 보셨죠? 자 그 수염이 있으면 잉어고 없으면 붕어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얘네가 닮았기 때문에 거의 도플갱어. 둘이 와주시면 뒤진다고 해요. 메기가 있어요? 잠시 한번 가볼게요. 커요? 큰 것 같아. 아 완전 동굴이네 여기. 아씨 어떻게 잡지? 자 직관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자,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힘듭니다. 그냥 잡고 재밌어 보이시죠? 잡을 때 재미있는데 잡기 전에 과정이 힘들어요. 나갔는데? 도망갔어요? 뒤로 나간다 뒤로. 괜찮습니다 형님. 자, 여러분 이런 수풀 있죠? 그냥 한번 쑤셔볼게요. 모아님 도예요 진짜. 이게 잡힐 수도 있다니까요. 네 아, 다시 안 할게요. 잉어 잘 봐봐. 잉어 있어요? 보이지 밑에. 오 겁나 큰데? 자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위에 있습니다. 위에 그 다음에 발로 탁 밀어넣고
이야! 우와, 겁나 크다. 걔도 오육자 되겠다. 무겁네. 손만 좋네요, 얘네. 잉어들 이기 안에 이렇게 숨어 있구나. 형님한테 쩔받고 하나 성공했습니다. 형님,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요. 자, 바로 방생할게요. 야, 야, 꺼려.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아유, 손만 봤네요. 자, 저는 이제, 미끄러워서 진짜 골로 갈 뻔했네. 어우, 은혜 돈 벌 뻔했다. 생명보험. 그러면 저 붕어 한 마리 잡고, 저 마지막으로 유종의미, 아니, 유종의미를 거둘게요. 나. 유종의미 걷어야 돼. 그렇지. 그래, 아, 갔어. 유종의미는 못 받았다. 여러분, 지금 바로 그러면 철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메기가 뭐 큰 거 지금 많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콧물. 제니 아빠님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나가서 메기 두 마리 보여드릴게요. 나닥나닥. 오, 그래도 얘는 큰데요, 형님? 얘네 이빨이 있어요? 입 잡으면 물어요? 아니,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 안 잡을래요? 저 뭐 가져가면 될까요, 형님? 아, 오늘 잡은 거는 컨텐츠가 안 나오잖아. 그럼 또 컨텐츠 준비해줘야지. 아, 여기 가져가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근데 여기서만이라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 우와, 진짜 큰데? 아, 오늘 이만한 거 잡아주고 싶었는데, 오늘. 아닙니다, 형님. 너무,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오, 씨, 너무 큰데? 아니다. 형님, 뭔가 좀 아까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매운탕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주고. 우와, 얘는 진짜 씨알 좋다. 얘는 한 진짜 6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차가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어 한 마리 한번 가져가서 은혜랑 같이 먹어볼게요. 닫아버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대 아빠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와. 자, 여러분, 집으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메기를 들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은혜가 아마 자고 있을 거거든요. 오, 방문 닫혀있다. 상마세. 자, 여러분, 제가 화장실로 간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저 메기가 생명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직 살아있어요. 자, 근데 조금 신선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할 건데 여기 두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으로 가야 돼요. 넓은 곳이가 어디예요? 네, 저는 은혜한테 뒤질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컨텐츠를 위해서라도 한 번을 뒤져도 돼요. 워터야? 저 뭐야, 로스터인가? 자, 여러분, 이렇게 물 받았으면 이 메기를 꺼내서 이동시켜보는데, 무서워, 잠시만. 들어가라. 그렇지, 너의 뉴하우스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자, 여러분, 오늘 하루만 딱 보관해도 되는데 은혜한테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일 은혜보다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얘를 꺼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은혜보다 빨리 일어나서 얘를 일단 꺼내볼게요. 어쩌면 저 뒤질 수도 있어요. 내일 봐요. 나당나당.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이 됐습니다. 다음날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며칠 맞고 있냐면요, 걸렸어요. 바로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말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맞고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 화가 언제 풀릴 것 같아요, 은혜야? 내년.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보여드릴 게 아직 활발하게 살아있거든요. 네, 들어와. 난 하수구에서 뭐가 나온 줄 알았어. 오, 이거 움직인 거 봐. 오. 자, 여러분, 원래 이 맥이라는 생물이 활발하고 활발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냥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잠깐만. 은혜야, 몽둥이 가져, 몽둥이. 여러분, 기절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거만한 거 큰 거 있지? 그 몽둥이 하나 가져와봐. 니가 본 내 건 이거야? 나는 커, 걔가. 리발럭큐. 나 하고 올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어디 신고 좀 하고. 은혜야, 나 갔다 올게. 은혜, 은혜야. 조용히 해, 이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 매개를 지금 기절시켰습니다. 크게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주둥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야, 움직여. 잠시만. 은혜야, 도와줘. 잠깐만, 여기 줄게. 플라이야, 가래. 얘 내가 손으로 아까 이게 잡으려 했거든? 바로 팡 물어버리더라고. 봐봐. 오우씨. 야, 안 되겠다. 잠시만. 넌 뒤졌어. 자,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기절을 시켰습니다. 잠깐만, 근데 궁금한가 봐. 키스! 미안해. 키스. 자, 여러분, 이렇게 메기를 잡아, 아니. 체니 아빠 형님한테 얻어왔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은 큰 거 가져가시라고 해서 큰 거 주셨어. 빨리 너 감사하다고 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 메기로 오늘 뭘 해 먹을 거냐? 포를 싹 떠가지고, 메기 회를 잘 안 먹잖아요. 민물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디스토마 되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디스토마가 많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 그냥 바로 비늘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비늘 사이에 디스토마가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아? 비스토마라고 했잖아. 비스토마라 했어 내가? 또 메기는 비늘이 없어요. 그래서 비스토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틀비틀은 제껴버리는 서브미션 챔피언. 아, 요새 왜 그래? 자, 쟤들 그래가지고 회로 먹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메기 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무섭네, 무서워. 메기 회로 먹을게요. 진짜 메기 닮았다. 오, 진짜 떨었네. 에이, 내가 좀 받아쳐주니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어떻게 도플갱어 터졌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얘를 포로 떠가지고 포치로 딱한 다음에 타닥기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반대편 또 포를 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반대편 포는 뭘로 해먹냐, 바로 맥이 양념 강정으로 해서 추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은혜가 진짜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맨날 컨텐츠 찍기 시작하면 바로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배고프다는 타이밍이 뭔지 알아요? 그 생물을 봤을 때. 너 근데 진짜 그러지? 전성 헌터방 부인인가? 자 여러분 그러려면 요래기 바로 손질해야 되는데 손질하기 전에 얘네는 굉장히 점액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목욕하러 가자! 자 하나 둘 셋 플라이어 가래! 욕조 물 뺐어? 어 뺐어. 욕조 닦았어? 아니 안 닦았는데? 너가 닦는 거잖아 이거 위리 자 여러분 메기에는 지느러미 쪽에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질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랑 닮은 게 빠가사리라고 했어요. 그 빠가사리는 아래쪽에도 독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찔리지 마세요. 워터 야! 조조조조조조 자 그 다음에 머리를 따가지고 목숨을 먼저 빨리 끊어줄게요. 하나 둘 셋 라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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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다. 너 되게 잔인한 사람 같아. 조심해. 다음은 너야. 더러운데. 무서운 게 아니라 똥 같은 느낌이구나. 자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 다 빼줄게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여러분. 입이 왜 좋아졌지? 가림막 찍고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은 어떤 녀석을 썰어볼까? 카메라는 네. 오늘 기분 내가 잘 때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매기 대가리인데 보통 매기는 뭐 먹어오네요? 매기탕. 그렇지. 근데 매기 매운탕은 물론 맛있는데 똑같이 제가 매기 매운탕을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기 대가리는 버릴게요. 나는 또 매기 대가리로 뭐 해먹는 줄 알고 기대했네. 맞죠 여러분? 맞아요. 괜찮아 이제 은혜 대가리로. 자 그리고 보면 이게 매기 살이야. 은혜 엄청 많지 살.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페페지. 이게 여러분 은혜가 약간 기괴한 행동 같은 거 하면은 진짜 이게 세상에서 제일 기괴했어. 여기에 플러스 또 행동까지 곁들이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바로 거품 물어요. 자다가 한번 창작해볼까? 자, 여러분 여기 안에 보시면은 내장막이나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런 거는 요 칫솔로 하나 둘 셋 어때요? 그리고 바로 둘둘둘둘 피가 계속 나는데? 이 피를 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잡내를 좀 없애려고 하는 건데 회로 먹으면은 조금 뭐 그렇긴 한데 구웠을 때는 괜찮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 그게 왜 그러냐면 피는 헤모글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철 냄새가 나가지고 쇠 냄새가 나서 잡내가 좀 나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상관없어요. 왜? 은혜가 아마 지금 메기로 처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장모님 미리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씻었으면 자 요 지느러미 오 이 리발 핑킹가위잖아. 아 그 몸소리도 씨. 와 은혜 진짜 핑킹가위 같아. 우와 개쩔지. 왜 너 거 안 남겨서?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됐으면 얘네는 비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이동합니다. 삐리리리리 플라이어 가래. 진짜 페페 같네. 야 사람들 오해. 처음부터 보면 이제 페페처럼. 그니까 페페야. 안 되겠다. 페페 보여줘야겠어. 있지? 진짜 똑같잖아. 페페 다리가 있잖아. 그지? 아니지? 어제 페페 한 마리 새로 데려오길 잘했다. 자 여러분 이제 얘 양쪽으로 포를 떠줄게요. 포 뜨는 게 똑같습니다. 여기 큰 뼈대 위로 해가지고 왜? 그게 문제가 아니네. 왜? 칼 돌려. 띠로리. 아니 왜 맨날 네 거 안 쓰고 내 거 써. 띠리리. 알았어 알았어 내 걸로 할게. 자 여러분 여기 큰 뼈 위를 딱 타주면 돼요. 우와 얘 진짜 엄청 두껍다. 짜라란. 오 얘 가운데 뼈네 근데. 자 그럼 반대편도 또 해줄게요. 어기야기요 라차 어기야기요 라삭사무라이 자. 야 여기 위에 살도 있나봐. 이거 지리하면 되겠는데. 근데 장모님 좋아하실까? 고민을 한다고 이거를. 자 그럼 얘는 바로 버려봐서 자 그리고 여기서 갈비대를 샹 이렇게 날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는 껍질을 안 까질 거예요. 내가 알기론 그지? 까! 너 메기 껍질 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까지네. 라삭사무라이! 야 은혜야 이게 나야? 와우 펀치! 펀치! 잠깐만 궁금한 거 있어. 왜 나댄 거야 갑자기? 갑자기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 진짜? 아니. 아 알겠다. 이게 내가 더 좋아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너가 신나면 나는 싫어. 아 진짜? 아, 열심히 하고 싶었어? 왜 열심히 하고 싶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신날 줄 알지. 뒤질래? 자 얘도 바로 까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덩이가 나왔습니다. 타닥기 먹을 거를 지금 바로 일단 냅킨에 살짝 이렇게 한 다음 아 죄송해요 여러분. 왜 웃었냐면은 은혜가 뒤에서 찍다가 혼자 갑자기 왜 그런 거야? 그걸 참고선 해야지 내가 웃기. 아 그런 거야? 아, 너 너무 재밌게 생겼잖아. 와! 자 여러분 일단 이 두덩이를 넥킨에 잠깐 절어주도록 아 잠깐 물기를 빼주도록 아 절어 야 주둥이 좀 쳐봐.
주먹은 좀 그렇지? 네퀴 놓고 카메라 들어 던져봐서 자 여러분 이렇게 5분 정도만 물기를 좀 빼줄게요. 자 여러분 5분 지났습니다. 열어봐서 와우 생각보다 메기가 만졌을 때 막 물컹물컹거리고 흐느적거려가지고 살도 되게 물렁물렁할 줄 알았는데 엄청 단단해요. 한번 이렇게 눌러보네요. 싫어. 너가 싫다고 해서 내가 포기를 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보이지 않니?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부탁해 제발 이렇게 한 번만 찔러봐. 오이 누가 그렇게 문도를 해? 너가 해보라며. 자 여러분 그래서 요 한 덩이만 딱 뺀 다음에 자 도마 바로 락지치기 타닥기로 해먹을 거를 옆으로 러스 썰기 자 여기도 러스 썰기 자 여러분 이렇게 네 덩이는요 다시 한번 요 냅킨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자 요렇게 돌려볼게요. 자 말아주지 말아요 빰빰빰 뭐야? 부자에 잘 말아주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은혜가 맨날 제가 잘 말아줘 하면 진짜 옛날 아저씨 같다고 그 옛날 노래 부르면서 막 행동하는 거 개싫다고 이래가지고 개사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사실 매기가 친해받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눈부시 햇살이 너무 난창거려서 너 리액션 왜 그래? 어이구 씨. 자 여러분 이제 이 두 개는 강정으로 먹을 건데 강정으로 먹으려면은 두껍게 좀 썰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삭 아무라이 라삭 로르롱. 자 여러분 이렇게 살을 싹 다 잘라버렸으면 왜 이렇게 만지작거려? 얘 살아있던 애였지? 왜? 냄새나? 부육 지를 정도라고? 아니 그 정도 아니야. 은혜가 엄살 좀 심하네. 자 여러분 이제 튀김가루에 튀겨주겠는데 그냥 튀김가루 아닙니다. 치킨 튀기니까 안 됐지? 은혜야 스포하지 말라고 이런 거. 자 이거 컷 다시 자 여러분 이제 튀김가루에 튀겨볼 건데 치킨 자, 튀김가루죠? 전이렴에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에에에 내가 한수 위야 이랄게야. 자 바로 치킨튀김가루 치킨튀김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고 오늘은 반죽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어서야 바로 두두두두두. 잠깐만 누구지? 여보세요? 아니 지금 그거 하고 있어. 전 여자친구랑 하고 있는데 현여친 걔 이따 거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바닷가에서 웰치산자. 자 이렇게 쫙 조졌으면은 여기다가 자 이렇게 돼 바로 투하. 오 야 이거 맛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맞지? 무서워. 뭐가? 어디가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야 옆집에 있던 애를 어떻게 먹어? 나는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 자 이렇게 다 버무렸으면은 바로 따라와. 안 따라와? 안 따라오면은 진짜 뭘로 맞을지 몰라. 왔는데 왜 그래? 아 오셨어요? 네. 자 그럼 바로 요거 냄비 핑! 자 바로! 어너너너너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 요 맥이 바로 입장. 오 쉣. 자 이렇게 바닥에 붙잖아요. 요거는 빨리 이렇게 떨어뜨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떨어뜨려야 바닥에 안 붙고 잘 튀겨질 수 있거든요. 너도 가라 뽀찌.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톳톳오프! 오! 야 더럽게 맛있겠는데? 빨리다. 잘 가 상만아. 칼 조심해. 고마워. 나는 네가 계속 나한테 뭐라 하길래 이런 거 칼 해도 확 찔려봐라. 약간 요런 마인드로 사는 줄 알았거든. 내가 널 봉수에 봐왔을 때 약간 그런 얼마나 쓰레기로 이라스카. 이제 양념 소스를 만들어줄 겁니다. 자 소스의 재료는 액션 무빙 짬 다진마늘 케첩 고추장 간장 롤리고랑 바로 마지막은 럴탕. 아 케첩 여기에 이거라고 촌스럽긴 해 진짜. 진 얼마나 세련됐다고. 지... 자 여러분 일단 물 3스푼을 넣어야 돼요. 3번 자 여기다가 케첩 바로 1스푼 버려버서 자 그 다음에 란장 반스푼 그 다음 롤리고랑 반스푼 자 그리고 마진단을 반스푼 그리고 로추장. 아니 근데 얘는 작은 걸로 하면서 왜 반스푼 넣는 건데? 이 정도 리발렛까? 반스푼 그리고 마지막 할레드 럴탕. 럴탕은 뭐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어. 럴탕 자 이렇게 재료 준비 다 됐으면 바로 따라와라. 파이어 너네 개 빠졌죠? 파이어 안 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죠? 불이야. 나도 얘네를 타지 않게 풀어줘야 돼요. 보통 양념치킨 소스 먹을 때도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소스 제조를 할 수 있거든요. 너 막 주문하잖아. 소스 더 주세요. 조용히 그런 거 모른다고 만들어 먹는 줄 안다고 사람들은. 너 요리 잘하냐고 물어볼 때가 제일 짜증나. 왜? 당연한 거를 물어봐서? 아니. 맞지 조용히 해라 나그래라 저 나가리. 여러분 이렇게 살짝 거품이 올라오면은 바로 다 투하. 자 그리고 메기살이 생각보다 잘 뭉개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살살 해야 됩니다. 불 꺼도 돼 이제. 턴 오프.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은 부어버서 와우 은혜 개 빠졌죠? 다 배고파서. 맛있겠지? 너 아까 안 먹는다 했지? 내가 언제?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지금 뭔가 허전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깨 아니죠 땅콩. 경 그렇죠 땅콩 맞습니다. 아 나는 안 뿌려. 아 은혜 견과류 칠해가지고요 완전 부려볼게요. 살살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잠깐 얘 짜져있고 자 이제 타닥기로 만들 거 펴볼게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망사 자 여기다가 아주 가지런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견착 돌려버섯 열어버섯 와야. 자 여러분 이렇게 토치로 이 녀석 먼저 한번 해볼게요. 와 이게 여러분 토치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맛이 지대로 나거든요. 와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기 강정이랑 메기 타닥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은 타다키 요렇게만 먹으면 좀 싱겁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레리라리로르 조금씩만 딱딱딱 이렇게 다 한번 발라줄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강정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우와. 여러분 제가 메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본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메기 참 좋네.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살도 되게 부드러운 줄 알았는데 단단하고 맛있어요. 가슴살 같아. 초베르. 야, 야, 은혜야, 너 이거 먹어봐. 초록초록. 응? 맛있지? 응. 뭐가 돼? 치킨.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껌. 또. 아, 이렇게 너무 흥분했네. 초록초록. 추베르 한번 줄게. 추베르. 배 많이 고프구나. 미안해, 은혜야. 맛있다. 진짜 맛있지? 여러분, 진짜 은혜가 웃긴 게 뭐냐면, 요리하기 전에 생선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 나 생선 별로 안 좋아하잖아. 하는데, 생선류는 요리해서 먹으면 다 처먹어 맛있다고. 맞아, 아니야? 맞아. 추베르. 또 줘? 응. 싫어. 야야야야 여러분 메기 잡으셔가지고 뭐 물론 매운탕 맛있죠. 근데 약간 별미 느낌으로 요거 한 번만 해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오늘 하신 거 보면은. 근데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걸 따라한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가끔 제가 한 요리를 따라해주셔가지고 인스타 스토리 DM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럴 때마다 뭔가 너무 뿌듯하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아무도 안 처먹은 거를 굳이 나 때문에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메기 강정 혹시 하실 분 계시면은 인스타그램 DM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대망의 메기 타다키 자 바로 먹어볼게요. 투베레. 난 그거 안 먹을래. 야 이거 먹어야 돼. 나 원래 타다키 별로 안 좋아. 오늘부터 좋아해줄 거야. 진짜 강정 쓰레기야. 이제 알겠어? 아니.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여러분. 투베레. 와. 약간 그 회 냄새를 맡았을 때는 시큼한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회로 먹으면 좀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타다키 하니까 그 냄새 다 날라가고 제가 저번에 먹었던 가물치 타다키보다 지금 훨씬 맛있어요. 은혜야 근데 이거 한번 먹어봐. 먹기 아니 괜찮아. 너 맛있다고 또 먹을걸? 하나 둘 셋. 초록초록. 어때? 맛있죠. 아 근데 자꾸 욕조에 있던 애가 생각나. 그래서 헛구역질 나오려다가. 아 진짜? 은혜가 이런 공감대가 있는 척을 촬영만 딱 키면 잘해요. 어이없어. 그리고 사실 요 타다키나 강정도 솔직히 카메라 꺼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혼자 다 먹어요. 막 TV 보면서 먹어. 아, 근데 하나 물어볼게. 뺨 때릴 때 나는 안 불쌍해? 응.